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. 수도관 동파 조심하시고요. 안 터지게 물을 살짝 틀어놔. 콩나물국과 쭈꾸미. 아침에는 그 영하 막 13도, 15도 새벽에는. 와, 서울에 이렇게 추운 건 또 오랜만이네. 아, 북극 한파가 왔다고? 그래도 다행인 건 미세먼지는 없다. 내일은 더 추워? 오 마이 갓. 더 춥다고? 여기서 더 추워진단 말이야? 올라 올라. 거비는 추위 안 타냐고? 동물도 사람이랑 똑같아요.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고,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고.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랑 똑같아.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쟤는 이제 털이 나 있잖아. 쭈꾸미도 먹어볼까? 그 귀도리개 있잖아. 응? 그게 진짜 보온 효과가 엄청나요. 좀 보기에는 그래도 그 귀마개가 진짜 그 엄청난 보온 효과가 있어. 그 왜냐면은 그 귀가 이제 체온이 일로
빠져나가거든. 이 귀에 있는 피부로.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체온 저하를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나는 얼어 죽어도 패션이 먼저다 이러면은 뭐 상관없는데, 날씨가 춥다면은 귀마개나 귀도리개를 끼고 나가면 엄청 따뜻하다. 그러니까 뭐 이런 모자를 이제 귀까지 덮어도 되고, 어쨌든 귀만 막으면 되니까. 서울 체감온도 영하 22도. 바람도 불어요 밖에? 원래 이제 체감온도라는 게 이제 바람 불거나 이제 그 습도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. 그렇구만. 바람도 불고. 이제 좀 거꾸로 날씨가 더워도 습도가 낮으면은 그렇게 안 덥게 느껴질 수가 있어. 그런 것도 있지. 사막 기운. 커비야. 그 일본이 좀 특이한 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 뭐라 북반구랑 남반구, 그러니까 남쪽 끝이랑 북쪽 끝이 완전히 이제 기후가 다르잖아. 그치?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완전 두 가지 기후를 한 나라에서 이제 둘 다 맛볼 수 있는.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무슨 뭐 열대 그런 느낌이고, 홋카이도는 완전 추운 지역. 근데 기왕이면 더운 게 나아. 왜냐면 추우면 몸이 안 좋아. 원래 이제 날씨 추워지면은 좀 지병 있는 사람들 그 부분 안 좋아지잖아. 무릎 결린 사람 무릎 개 아프고, 허리 아픈 사람 겨울에 허리 개 아프고. 차라리 더운 게 낫지. 이제 여름 되면 겨울이 좋지 이럼. 아니야, 난 여름에도 그런 말 했어. 차라리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여름이 낫다 이거지.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귀하이면 추운 거보단 낫다 이거야.
내가 겨울을 왜 싫어하냐면 그 겨울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. 그래서 싫어. 그런 것도 있지. 그래서 기왕 열대 지역에서 살래, 혹한 지방에서 살래 이러면은 나는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차라리 열대 지방. 병충해가 미쳐서 차라리 추운 데가 나.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. 근데 이제 뭐 그 지역 나름이지. 그러니까 같은 더운 지역, 같은 추운 지역이라도 거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. 그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. 근데 그런 건 좀 싫을 수 있어. 그 열대 우림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 비가 안 오는 날보다 더 많다며. 그런 건 좀. 아니면 뭐 영국같이 뭐 항상 흐린 날씨라거나. 콜이 미쳐? 조끼. 저 목이 잘 물려요. 근데 내가 어떤 타입이냐면 난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물리지만 않으면 그냥 좀 물리는 거는 그냥 개의치 않는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난 물리면 뭐 아 좀 물렸네 뭐 이런 느낌이라. 근데 이제 그건 싫어해. 내 잠을 방해하는 모기. 항상 이제 잘 때쯤 되면은 내 귓가를 이제 맴도는 그 소리, 그것 때문에 싫어해. 자면 꼭 내 귓가에서 알짱거려. 그래서 싫어. 그래서
아 이거 쭈꾸미 볶음이에요. 이건 쭈꾸미고 요건 미역국이야. 형 치매야? 뭔 소리야? 갑자기 왜 뜬금없이 아, 내 미역국이라 그랬어요? 그냥 말을 혼났나 보지. 미역국이 개운하네. 콩나물 머리를 싫어한다고? 딱히 난 싫어하진 않는데? 콩나물 머리도 사랑해줘. 콩을 싫어하는 사람인가?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콩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,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뭐 콩조림이라거나 이제 따로 먹으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, 뭔가 이 밥과 이제 섞여있는 거, 그 상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. 그냥 쌀밥은 쌀밥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. 그니까 이제 뭐 콩이 따로 있어서 뭐 그게 뭐 콩자반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먹을 수 있는데, 밥에 이제 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, 아 뭔가 적응이 안 돼 아직도. 그냥 먹어? 하긴 밥 차려주는 사람 맘이지. 그치, 자기가 밥 안 할 거면 준 대로 먹어야죠. 그건 맞아. 왜?
샴푸 못 쓰냐고요? 그냥 아무거나 쓰는데. 보통은 그거 쓰긴 해. TS? 근데 뭘 쓰나 뭐 비슷해. 어차피 남성 탈모는 딱히 탈모 샴푸 쓴다고 해서 뭐 더 나고 더 빠지고 그런 거 없어. 그러니까 남성 탈모는 상관없어요. 근데 뭐 본인이 이제 두피염이나 뭐 지루성 그런 거 있으면은 샴푸 잘 써서 호전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남성 탈모랑 다른 거니까. 심었는데 행복합니다. 오, 축하드립니다. 만족스러우신가 보군요. 심으니까 안 심은 부위가 빠지고 있어. 원래 그렇긴 해요. 그거 머리를 심었어도 약 먹어야 돼. 계속 그 프로페시아나 그런 거 계속 먹어야 돼. 그러니까 이제 약물이 결국은 이제 멈추는 거라서 머리를 심었어도 빠지는 건 빠질 거 아니야. 그래서 약도 먹어야 돼. 그래서 뭐 이제 가끔 그런 얘기 있지. 응? 탈모약을 먹으면서 결혼을 했으면 그건 사기 결혼이냐. 뭐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. 응?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탈모약을 먹는 걸 끊었다면 응? 머리가 그때부터 이제 빠질 거 아니야 또. 마치 마법이 풀린 것처럼. 아, 미리 알렸으면 이혼 사유가 아니다. 그럼 사귈 때 얘기를 해야 된다. 나는 지금 탈모약을 먹고 있고. 사고차를 사고차 아닌 것처럼 판 거잖아. 뭔가 그런 거에 비유하니까 되게 슬퍼진다. 사고차라니. 너무한 거 아니야? 심심해서 일어나? 심심하구나. 유린 식사하시는데. 응? 심심해서 그래, 심심해서.
잘생겼으면 대머리 밀어도 돼. 그 옛날에 전설적인 대머리 있잖아. 그 누구지? 그 이름 있었는데 율브린너 맞아. 야 율브린너 아는 사람이 있네. 그러니까 이 정도 잘생겼으면 대머리조차 어울리는 그런 거지. 보여달라고? 야 검색하면 바로 나와. 용하영? 아 용하영도 잘생겼지. 이모텝 배우가 이름이 뭐였지? 더락? 어 맞죠. 드웨인 존슨? 다른 사람 아닌가?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머리에 이제 빡빡 민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아유 이제 칭찬하는 말이 항상 그거였어. 율브리너 닮았다 이러면서. 아 율브리너 닮으셨어요 이러면서. 옛날에. 요즘은 이제 율브리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. 아 요즘도 그래요? 주펄 닮았어. 주작가님. 주작가님 잘생겼잖아. 이카쿠. 구준엽. 내가 머리가 뭐 이마 쪽 두상은 이쁜 것 같긴 한데 뭐 다들 그렇다 그러니까. 근데 나 저 이 정수리가 그 되게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. 그 원피스 보면은 그 무슨 팔보수군이었나? 걔네들 그 할아버지처럼 머리가 이렇게 뾰족해 이렇게.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. 어 칭자오 돈 칭자오. 그래서 이 머리 끝에가 이렇게 각지듯이 뾰족해가지고 그 군대에서 머리 박을 때마다 좀 고통스러웠어요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. 아 어머니 제가 머리가 뾰족한지 혹시 아세요? 아 네가 태어날 때 잘 안 나와서 기계로 끄집어냈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닐까?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기계로 빼냈다 그러더라고. 잘 안 나와가지고 네가 안 나올라 그래서 기계로 빼냈다. 그래서 그 잡아당긴 끄댕이 부분이 머리라 그런 게 아닐까?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. 뭐 아무튼 일상생활은 지정 없습니다. 진짜 할 수도 있어.
그 유명한 사람 중에 옷 잘못 못 입기로 대명사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 있지? 일단 뭐 그 아이언맨 로다주 호날두 우리나라도 있지 않나? 나 소지섭도 잘 못 입어요? 아 그래? 아 근데 그 PC 잘 안 사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도 있어. 목이 굵은 사람들. 호날두가 약간 그런 타입 아닌가? 그 목이 굵어가지고 그 PC 안 사는 사람들 있어요. 나 호날두 그냥 못 입어. 야, 근데 키아누 리브스는 못 입는다기보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. 그냥 뭐 그게 그건가? 아무거나 입는 느낌? 저 옷 잘 입는다는 얘기 들었어요? 아니요, 딱히. 아, 저 약간 그 어렸을 때 약간 이모키 되어가지고 검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. 그 어렸을 때 진짜 검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. 항상. 죄다 검은 옷이었어. 바지조차도 검은 청바지 막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진짜 그랬어요. 이모키드가 뭔 뜻이냐고요? 미국적 용어인데 이거를 로컬라이징 하면 어떤 느낌일까? 뭐 중2병? 어둠의 자식들? 아 요즘 또다시 유행이라고? 아, 눈화장은 안 했습니다. 그냥 중2병이었어요. 야, 이제 제가 이모키드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제 이어폰이나 이제 헤드셋 끼고 다니면서 CD 플레이어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메탈 음악 같은 거 듣고 다니는 항상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검은 옷 입고 약간 음침하게.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랬어요, 약간. 엑스제팬도 들었어요. 다 들었어. 판테라. 나이트위시 뭐 일본 음악도 좀 듣고 아, 라켄실도 들었지. 라켄실
판테라 되게 좋아했어. 아 말릴린 메네스도 좀 들었어요. 그 뭐 자주 듣진 않았는데. 그 당시에 유명했지. 맞나? 기억이 안 나네. 아 어머니께서 블레 갑바스 건스 앤 로지스 들으셨다고. 아, 아 나 슬림낫도 들었어. 근데 슬림낫은 오래 듣진 않았고. 항상 나는 이제 그 CD 플레이어. 아직도 기억나. 그 파란색 파나소닉 CD 플레이어 그 항상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 줄 딱 빼가지고 이렇게 귀에 꽂고 다녔어. 아 워크맨도 있었어요. 그건 되게 그거는 완전 나 엄청 옛날에.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. 카세트 테이프도 있었지. 전에 얘기했잖아. 내 옆자리 친구가 투믹스 싱글 앨범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방에 꽉 채워가지고 와서 책상에다 턱 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나한테 들려줬다고. 이어폰 하나 딱 빼가지고 이제. 물론 남자입니다. 그래서 그때 진짜 투믹스만 오지게 들었던 시기도 있었지. 왜인지는 모르겠지만. 저스틴 비버? 다 먹었네? 다 먹어버렸는걸? 야, 맞아. 그 CD가 그 옛날 CD는 이제 안 틀어진다며. 그게 뭐 아 난 몰랐는데 CD가 유통기한이 있대. 그러니까 옛날 이제 CD 이제 안 틀어지는 거 있다고. 아 나 몰랐거든. 어 나 그 수명이 있는지 몰랐어. 그래가지고 그 옛날 CD롬 CD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할라 그러면 이제 막 수명 어 아 나는 그거 되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수명 다 된 CD들이 있다 그러더라고. CD 다음 버전 수명이 몇천 년이라 그랬는데 구라했나요? 모르겠어. 뭐 DVD? 블루레이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건 수명이 어떻게 되지?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뭐 CD가 됐든 DVD가 됐든 그게 이제 약간 자기를 이용한 저장 매체 아닌가? 그 안에 이제 자기 정보 같은 걸. 시디는 아니고 광학? 광학 정보?
CD가 레이저로 홈파서 생기는 거야? 아, 홈파서 생기는 거면 수명이 왜 있어? 그 홈이 파진 게 막 메꿔지나? 아, 그니까 그거 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명 있대. 거비야, 거기 올라가면 안 돼. 그러면은 결국 이제 거의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매체는 이제 그럼 뭐 LP판 정도인가? 레코드판? 그러니까 뭐 보관만 잘 되면 뭐 LP판이나 레코드판은 영구히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보관만 잘 한다 치면,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양으로 돼 있는 거니까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자기 테이프, 자기 테이프가 갑이다. 그렇구만. 꼬리에 화장실 모래 묻은 거 봐라. 응? 꼬리에 화장실 모래 봐 이거. 맞아, 먹어야겠다. 티셔츠 어디 거냐고요? 비욘드 클로젯 건데 이거 지금도 팔진 모르겠네. 검색해 보세요. 아무튼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저장하거나 구매했던 CD들이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쓰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걸 느껴. 근데 뭐 같은 CD라도 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겠지, 유통기한이 아마도?
블루레이는 몇 년이야? 항아리에 뒀다가 숙성해서 들어요. 항아리? 항아리에 뭐가 나면 된다고? 아 진짜?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지 않았나? 그 피라미드 구조물 안에 물건을 넣으면 응? 유통기한이 더 오래 간다.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개구라야? 그렇군요. 어, 면도날이 항상 이제 날카롭게 유지되고 피라미드 파워. 유사과학 월드컵? 재밌겠다. 그런 것도 있어? 언제 짬날 때 할만하겠네. 지금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뭐뭐예요? 그것도 매번 바뀌던데? 지금은 6대인가? 다 없어졌어? 아, 딱히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. 아, 그 공식이 아니었구나. 김도의 롤 실력? 어, 수학 난제도 재밌지. QED.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. 달의 존재가
말이 안 된다. 이게 달이 이제 지구를 도는 그 뭐 궤도나 이제 그 존재가 지금 뭐 말이 안 된다. 인공적인 그거다 막 이런 말도 있지. 그런 게임 있지 않았나? 그래서 가봤더니 막 거기 막 무슨 우주선 막 있고. 그게 문폴이었지. 아, 나 문폴 재밌게 봤는데. 아, 나 문폴 마무리도 좋았어. 아, 졸라 어처구니 없는데. 아, 뭔가 재밌었어. 진짜 재밌게 봤어. 아, 난 뭔가 그런 공상이 되게 좋더라고.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 난 되게 좋아. 아, 문폴 한번 케이블 TV 보세요. 지금 얼마 안 할걸? 되게 재밌어. 그러니까 뭔가 엄근진 안 하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, 공상과학 영화. 아, 넷플릭스 있어요. 그거 보면 돼. 아, 진짜 개웃겨 진짜. 뭔가 똥겜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야. 아, 근데 그것도 나름 또 이제 그래픽도 볼만해서. 어, 문폴 재밌지. 아, 그러니까 기대 안 하고 보면 재밌다니까. 아, 내가 무슨 스포를 했어. 아, 뭐 달의 존재? 그거는 뭐 다른 얘기잖아. 물론 달이 나오긴 하는데. 아, 그런가? 스폰가?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. 그 무슨 게임이었지? 내가 예전에 했던 공포 게임도 그런 거 있었는데. 달 표면 탐사하다가 이제 귀신 만나는. 근데 그 뭐지? 뭐 달 뒷면에 무슨 나치의 비밀 기지가 있다. 뭐 그거는 뭔 얘기야? 그건 뭐지? 서프라이즈 나왔다. 울펜슈타인? 서프라이즈 사골 메뉴. 야, 서프라이즈 요즘은 안 하지. 요즘 그런 프로그램 하나? 하여? 아, 지금도 하나? 잘만 한다고? 서프라이즈. 신비한 TV 서프라이즈. 어, 아직도 하고 있네. 이거 뭐 소재거리 안 떨어지나? 개웃기네. 근데 했던 거 막 또 하고 그러겠지? 이쯤 되면? 전에 했던 거 이제 약간 다르게 해서. 아, 리마스터 한다고? 히틀러 무한리필 집이야? 자, 아무튼 치우고 오겠습니다. 아까 문폴 얘기할 때 뭔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약간 과장 좀 못해서 둘리의 얼음별 모험을 이제 영화로 만들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. 물론 농담이지만 진짜로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기분이야.